이상하게 참 희한하게 사건 사고의 중심이 항상 제가 있네요. 아주고 프로스트였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랜덤 픽이 돼가지고 트런들이 제일 똥참이었잖아. 트런들이 모니터가 쓰러져서 머리에 부딪혀서 사상 최초 e스포츠 부상 사건. 저요? 나도요. 헤드셋을 거꾸로 뒤집어 쓴 거야. 그리고 콧물 토스 사건. 조재원 선수는 방금 경기하다 똥 싸러 갔어. 잠깐 이거 어차피 못 나간다 치고 서준 선수가 아니 그 자위를 했는데 박정선 선수 안 썼다고.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만해. 이건 못 나가. 이건 뭐, 못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어차피 이건 통으로 박수기 쓸 거를 얘기하실 거를. 게임성 모든 이야기를 담다 지식의 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영원한 국민 민속놀이죠. 스타크래프트와 지금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야, 제작진이 마음먹고 싸움을 붙였습니다. 과연 어느 게임이 더 e스포츠에서 흥행을 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라고 하네요. 아이고 무시무시한 주제인데요. 야, 그러니까 지금 제작진이 조회수 어떻게든 빨아보려고 무조건 우리를 싸움을 붙이려고 그랬다. 얼라호드 때 재미를 봤어 얘들이. 너무 티가 나요 이거는 진짜. 너무 티가 나. 노골적이야. 아니 게다가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재미없다. 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을 모셨는데 야. 전성기 때 얼굴로 스타크래프트라던. 야. 야 이렇게 하면은 실력은 없는데 얼굴만 잘 생긴 거잖아. 영웅 토스 무시합니까 그래. 지금? 아니 얼굴도 얼굴도 야. 잘생겼어요 그때. 그때 옛날에 우통복고 찍고 그랬거든요. 강도경 씨랑 같이 우통 걸었잖아 그때. 바로 그 사건. 영웅 토스이자 핸섬 토스로 유명했던 지금은 또 현재 롤팀 단장님이시죠. 감독님에서 단장님까지 맡고 계신 정말 모시기 어려운 바로 그분 박정석 단장님 모셨습니다. 아, 영토스. 이거는 립서비스 하나도 포함 안 하고 영토스가 내 인생 최고의 최고의 우상이었어 정말로. 아니 지식의 밤이 역대 보신 가장 그 영웅 정말 가장, 영웅이고, 가장 연예인 아닌가. 가장 잘생기고 가장 유명한. 아니 저도 그 다 너무 팬이에요. 실제로 어제도 제가 라이브로 봤고 성희 형님도. 제 최신 영상 뭐예요? 최신 영상이요? 버퍼링 걸리잖아. 나오잖아. 나는 영토스를 사랑했는데. 다 구독했어요. 다 구독. 그 채널 아직 살아 있는 것 같습니까? 아, 있죠, 있죠. 제 채널 있죠, 이름 있죠. 뭐예요? 네? 채널 이름. 지식백과. 0.5초 버퍼링 걸렸는데 나와요. 이쪽은? 아니, 개그님 그 저기 뭐 무슨 과학인데. 무슨 과학? 비슷했어요. 네. 비슷했어요. 그럼 비슷했어. 무슨 과학과 비슷했어. 궤도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궤도일까, 궤도일까? 궤도 구에 오 정답입니다. 어. 잘했어요. 아 식은땀 나네요 벌써. 갑자기 퀴즈가 와. 근데 단장님 제 생각에 네. 오늘 이거 요즘 표현으로 그 가불기 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식은땀 나네. 하나 고르래요 제작진은. 야. 아 고르 지금요? 네. 아니 벌써? 아니죠. 먼저 시작할까요? 아, 무섭습니다. 사상검증 하고 시작할까요? 사상검증. 울산검증 수상검증. 아니 진짜 어려워요. 생각해 보면 나를 만들어준 스타냐. 그렇죠. 내가 지금 밥 벌어먹고 있는 롤이냐. 전 여친이냐? 하나를 고르면 예,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둘 다는 안 돼요? 에이! 양다리는! 이건 국룰이 엄마, 아빠 이거는 잘 골라야죠. 왜냐면 예. 스타를 고르면 지금 제가 그 현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롤 팀 단장으로 안 되고 롤을 하자니 스타를 함께 했던 팬분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그러면 꼭 정해야 돼요? 저희 요번에 그 지금 구성한 흐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되 약간 그 저희 그 분위기 자체를 네. 그 저희 와우 편 했을 때처럼 호드가 뭐 저기 최고 비열하냐 얼라가 비열하냐 저그 테란 프로토스 대결 싸움을 붙이시겠다 스타와 롤 스타랑 롤 스타 대 롤 싸움을 붙이시겠다 아 전 여친이냐 현 여친이냐네 와, 전 여친인데 현 여친인데 그럼 현 여친 무조건 고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타는 그러니까 근데 현 여친 고칠 게 뭐가 있어 그러네 아, 미안하네 스타는 내 여친이었고 롤은 전 세계 여친이죠 오 좋네 아, 많은 사람들의 여친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네 비교가 아, 그러면 다 스타 팬인 거예요? 아니요 아, 다시 하나 고르라고 저 롤 비교가 스타 스타 롤 전 스타 아니 단장님한테 아, 역시 직업이신데 직업이신데 아, 왜냐면은 양다리네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이제 진짜 전여친 현여친이시다 그죠? 아, 그쵸 그럼 진짜 전여친 현여친으로 아, 리그와 함께하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현여친 현여친 제 질문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선수 임요한입니까? 페이커입니까? 야! 야!
좋아하는 선수예요? 존경하는 선수예요? 아, 이거 잘 금방 뭐라고 했지? 제가 곤란하게 해야 돼요. 좋아하면서 존경하는 선수요. 이 선수가 더 나은 것 같다. 예. 역시 쉽지 않아요. 요한이 형 전화 옵니다. 요한이 형 전화 와요. 보고 계세요 지금. 야, 이걸 정해야 됩니까? 아, 저기요. 페이커로 하겠습니다. 페이커. 이게 이번 선수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 도대체 근사의 뿌리를, 아버지를. 요한이 형은 전화로 커버 가. 글쎄. 아, 그러니까 더 친하니까. 더 친하니까. 친하니까 괜찮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국내 한정. 한정. 임요한. 그렇죠. 전 세계로는 이제 페이커. 페이커. 아, 페이커 선수랑도 친하신가요? 아, 뭐 그래도 옛날에 페이커 선수가 대기실에 있을 때 비타민 C 하나 줬어요. 아, 그 정도 사용밖에 안 돼요? 간장인데? 간장인데 비타민 나나요? 아니, 아니 나는 안 됩니다. 나 에피소드가 큰 게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페이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비타민 많이 커. 이 정도 안 되니까. 얘 뭐라고요? 비타민 하나 먹어. 진짜 잘못 들은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처음 나왔어요. 슈카월드 흔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컸어 우리 페이커.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아, 그래도 뭐 워낙에 또 대스타기도 하고 또 선수 후배지만 그래도 롤에서는 아,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마이클 조던으로 비견될 선수. 마이클 조던, 그렇죠. 아, 임요한 선수도 그랬고 페이커 선수도 둘 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해요. 임요한 선수가 펠레 마라도나라면은 지금 페이커 선수는 뭐 지단이란다. 메시라든가 호날두에 비교할 수 있겠죠. 뭐 사실상 임요한 선수 뭐 뿌리가 대단하다고. 아, 그렇죠. 그 뿌리에서 만개한 제가 한번 물어봐도 돼요? 아, 물어보세요. 네. 임요한 페이커. 임요한 페이커. 주식 백과. 주식 백과. 주식 백과. 여기까지일 것인가? 이미커. 아이 뭐예요 이게? 너무하다. 아 근데 저도 임요한 대 페이커 영상을 네. 만들었던 주식백과 초창 네. 영상인데 그때는 네. 결론을 안 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시죠. 이번에 내시면 됩니다. 예, 확실하게 내겠다 내가. 어? 임요한은 뿌리이고 그 뿌리에서 만개한 것이 페이커입니다. 모두 존경할 만한 선수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저희는 e스포츠의 레전드로 그렇게 인성이 훌륭한 두 분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길어요. 말이 길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요한 사랑합니다. 페이커 사랑합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은 지금 당황해하고 계시는데 벌써 웃기죠. 예. 그리고 스타가 나왔을 때 제가 고3이었어요. 아, 제일 네. 많이 공부할 때구나. 네, 네. 고3 아무것도 안 할 때 딱 스타가 98, 97년도 나오지 않았어요? 98년 초에 나왔습니다. 98년 초? 아닌데? 그럼 고3 아닌데? 네. 아, 그럼 땐 대학생 때였는데. 브루드워일 수도 있고. 부드러워일 수도 있고. 예. 아, 그럴 수 그쵸. 그랬나 보다. 아, 그랬나 보다. 브루드워가 네네네. 확 떴기 때문에. 브루드워. 부드러워는 누가 드립한 브루드워. 겁니까? 아니, 지금 드립인데 아무도 반응을 안 했고 1초 있다가 우리 영토스만 반응했어요. 아니, 원래 있는 분들 빕니까? 저 웃을까 봐 빨리 넘어갔어요. 단장님 좀 힘드시겠어요, 오늘? 아, 벌써 힘들어요. 이것도 웃기지. 이제 저 왔수! 썩다 말았수. 이런 거 안 웃겨요? IMP 행기? 안 웃겨요? 갑자기 분위기가 싹 아름다울미! 아,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현 씨가 준비한 바로 그 e스포츠의 역사. 오늘도 30초입니까? 넉넉하게 1분 드리겠습니다. 넉넉하게 1분. 한 50년인데 한 뭐 1분으로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완전히 또 정말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프로게이머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스타크래프트 시작하기 전에 99 PKO 전에 있긴 있었어요. 1990년대 후반, 97년쯤에 뭐 퀘이크니, 토탈 어나리레이션이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금 사냥꾼을 하던 바운티 헌터를 하던 그런 미국 사람들이 꽤 많았고 실제로 홍콩계 중국인이 그 상금으로 페라리 한 대 타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프로게이머다라는 용어도 사용이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타가 만개하면서 e스포츠라는 용어가 탄생했고 그리고 뭐 광안리 10만을 비롯해갖고 e스포츠가 점점 파일을 넓혀오다가 2010년쯤 들어와갖고 이제 과연 스타2로 요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는지 고심하고 있던 와중에 LOL이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롤로 e스포츠가 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만개한 것들이 또 씨앗을 뿌려서 민들레코치처럼 해외로 다시 퍼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해외에도 이제 e스포츠 리그들이 생기고 지금 뭐 중국인이 유럽인이 미국인이 롤 안 하는 나라가 없지 않게 됐으니까 그럼 e스포츠가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말한 게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할 거예요? 이긴 걸? 아니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랬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 제가 97년도, 거짓말 아닙니다. 97년도 말에서 98년도 초에 바운티 헌터. 상금만 상했고. 동네 PC방
그 아~ 사냥꾼이었어요. 어, 얼마 탔어? 어디 어느 동네? 어느 동네? 무슨 몰로. 동? 신림동. 신림동. 야, 신림동이면 잘할 텐데. 잘한다니. 제일 센 신림동이. 그 고시생들. 나중에 그랬죠. 응축된 거예요. 제가 고시생 털어먹고 컸어요. 야, 고시생을 털었어. 대단. 장난 아니었죠 그때. 우리는 고시생 아니었죠 그때. 고시생 사이에서 있던 악의 무리였죠. 악의 무리예요. 그분들을 타락으로 이끄는. 아니 실제로 나도 신림동이 그 당시에 스타 잘한다 그래갖고 마치 그 고수들 오락실 탐방하듯이. 내가 서울대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때. 서울대 입구를 간다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까지 45분 걸어갔었잖아. 진짜. 아니, 신림에 실제로 거기 프로 게임단 그 저기 POS라고 그 예전에 그 투신 박성준 있고 유윤재 있고 이런 팀이 있었어요. 하태기 감독님 맞아요. MBC 게임의 전신이었죠. 아, 그렇지, POS 해적 그때 그렇죠, 전에 그렇죠. 그 BNG 길드 뭐 이런 거 있었고 BNG 그 국기봉용이 있는 국기봉 예. 네. 그리고 맞아요. 그 BNG 길드랑 또 이제 대항을 하던 게 대항마가 김동준 해설이 있었던 N2 길드 안에 엔트로키 그렇지 와, 그 시절도 다 안다고 뭐 때 쌍장 뭐 이기석 이기석이 뒤에 나온 거 그 뒤잖아요. 지능하고 손해가 안돼. 그때 나오던 그 광고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 미국인 선생님이 같이 나오면서 그 광고가 서로 막 경쟁하고 있다고. 코넷으로 접속하라. 코넷으로 접속하라. 게임하는 사람들은 코넷 좋아했지. 제가 했을 때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신주영 씨. 아 그럼요. 주영이 형은 저희들의 우상이었죠. 우상. 1호 프로게이머로 알려졌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나는 그 신주영을 그보다 먼저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버추어 파이터 팀 배틀러 출신이잖아요. 대전 격투 게임 오락실 팀 배틀하던 사람이잖아요. 그 손으로 그걸 했어요? 와, 이 사람이 내가 버추어 파이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전국 3등 했던 사람이야. 팀 배틀들. 와, 나 진짜 형님 게임을 하세요? 딴 건 참아도 게임 무시하는 건 못한다. PC방도에 대회가 전국장 붙인 거 아닙니까? 아, 왜 이래. 나 진짜 나 내가 짬타수와 알죠. 짬타수와 스트리트 파이터 세계 79도 간 사람. PC방 이름이 전국이야. PC방 이름이 전국이야. 아니야. 나 진짜 짬타 밟은 사람이야. 여하튼 그런데 신주영 그분이 버추어 파이터 하시던 분이었거든. 아, 진짜요? 그래서 스타 전에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뭐 친분이 있었던 거 아니지만. 오, 나오네. 예, 우리 참 아저씨들 데려다 보니까 라떼는 이야기로 그냥 터져나가네요. 터져나가. 진짜 촌스러운 거 봐. 진짜 옛날이다. 진짜 옛날이다. 98년 99년이겠지. CRT 모니터들 쫙 있죠. 20세기. 오, 너무 두꺼워. 네트워크 게임.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다양한 게임을 하는 거. 오, 외국인도 계시고. 제가 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저 아는 형하고 아이디를 하나 같이 썼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로 그 블리자드 레더 랭킹에서 10위내에 들어서 상패하고 왔었어요. 최초! 진짜입니다. 스타 잘했구나. 아무도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오, 진짜 잘하시네. 저보다 다들 선배신데요. 저는 스타 되게 늦게 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99년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재수하고 대학교 1학년 때 그 98학번인데 98학번 그 신학기에 성현 씨 98이었어요? 98이야. 아, 나 98하고 나 말을 안 놨는데 지금까지. 아니 79잖아 너는. 씨 형한테 지금 학번 얘기였지 내가 언제. 학번으로 지금 이게 대학교야? 이거 대학교야? 방송 누가 먼저 했는데. 나는 옴깸네 시절부터 방송하던 사람이야. 5주엔 전에 이 형 번 말이야. 근데 역시 꼰대한테는 이런 말을 한 번 하면 안 되는데. 네, 또 꼰대 또 그게 또 나오지요. 아, 라떼는 예, 나오지요. 라떼는 나오는데 예. 근데 박 단장님 네. 저 당시가 와, 진짜 뭐 쳐다봐도 엄청나게 기다리긴 한데 스타크래프트 리그가 처음 등장했을 때 분위기하고 지금 롤 리그하고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창고에서 저희는 이제 자기도 하고 뭐 세 명 잘 수 있는 방에서 막 한 8명이서 자고 뭐 식사도 조금씩 먹고 네, 그랬던 시대니까 하다가 약장 시스템이라고 불렀죠? 아, 그렇죠. 정말 근데 이제 다들 불편해하고 싫어했던 시기였는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스타리그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당시에 또 분위기도 그랬어요. 그 팬분들, 스타를 사랑하는 팬분들이 그 요즘은 잘못하면 많이 이렇게 엄청 비난받고 그렇죠. 그 있잖아요. 당시에는 못한 진 사람한테는 진 선수한테는 격려하고 뭐 진짜 팬이었죠. 낭만시대였어 그때. 리얼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기면은 축하해주고 네,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유명한 게 홍준호 선수 결승에서 지고 난 다음에 PC방 가서 저는 보통 저거였습니다. 그 글을 올려갖고 그것도 화제되고 이거 홍준호 그러니까, 선수가 쓴 거 맞죠? 그렇죠. 진영 한잔 하고. 그 PC방에서 장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저희 프로 게이머들의 인기의 척토는 다음 카페 회원수였거든요. 다음 카페 임유한 선수가 60만이었어요.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럴 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한이 형 엄청 많고 그리고 진호 형, 저, 윤열이가 세 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호 형 거기서 2등이죠. 거기서 2등이죠. 팬카페 회원수도 2등이에요. 항상
못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지명이랑 그 다음에 제가 3사이전 했어요. 형이 멘탈이 완전 나가 있는 상태에서 머큐리에서 또 져가지고 저한테.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이 형 완전 멘탈이 바사삭. 그 머큐리가 제가 알기로는 변종석 씨라는 유명 래퍼가 만든 맵인데 그때 저쪽으로 풀자전이 너무 기울어서 제가 알기로 풀자전 상대 전적이 거의 뭐 32-7? 거의 이 수준으로 막 벌어져 있었다. 풀토는 절대 못 이기는 맵이에요. 그런데 졸기 전에는. 근데 조신 거 아니에요? 지금 형이 멘탈이 나갔대잖아. 멘탈 나갔잖아. 야, 주무신 거 아니에요? 주무신 거 아니고? 그 홍 선수가 멘탈이 나갔고 거기 박정성은 또 그때 그쵸. 아 저 우승 못해서 너무 억울하다. 그때 최연성한테 졌잖아요. 맞아요. 머큐리에서 그 옥곽 쇼부에서 그 난타전 하다가 35분짜리 거기 물량전에서 아깝게 졌잖아. 그래갖고 마지막에 그 물오른 상태에서 홍준호랑 붙으면서 반장님 얘기 좀 들어봐봐. 아저씨 6시에서 왜 진상 좀 치워주세요. 한마디만 한 10초만 주세요. 10초만. 저 6시에서 앞마당까지만 간신히 먹고서 거기서 템플러 만화 꽉 찬 거 세 마리랑 같이 드래곤 질러 먼저 질러 네 마리 보내놓고 넣고 같이 나가는데 좀 쫄고 나갔어. 나중에 엄재경 씨 모셔드릴 테니까. 와, 난 존경해. 난 박정성 존경해 진짜. 네. 아, 너무 사랑합니다. 아, 그때 시기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당시에는 뭐 리그 방식도 2002년 그 네이트베 스타리그 이후로 2009년까지는 스네이크 방식으로 해서 조지명식을 했었어요. 아 엄전김 아닙니까? 그 전설의 엄전김. 아, 이게 적었다 이렇게 조지명해서 이렇게 이름 넣을 때마다 이 객석에서 이 보고계시는 프로게이머들 표정이 너무 웃기네. 아, 약간 막 가소롭다는 듯이 보는 분들 계시고 참적한테 걸리면 막 한숨 내쉬기도 하고 그랬잖아. 막 화내는 분들 계시고 서진 선수 견고한테란 말 아닐까? 저분도 팬층이 좀 꽤 있잖아요. 어, 장난 아니죠? 호선수 장난. 네, 저번에 대한 사건이 하나 기억나는데. 아, 그거는 말하자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네. 상대가 저였어요. 서지훈 선수? 서지훈 선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서지훈 선수. 경기 말고. 아, 경기 말고요? 사적인 이야기가. 잠깐, 이거 어차피 못 나간다 치고. 서지훈 선수가. 아니, 그. 자위를 했는데 박정선 선수가 쳤다고.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이건 못 나가. 이거 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차피 이건 통으로 방송에 쓸 거를 얘기하실 거를. 아그저당시에 DDR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박태민이 화장실 아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예, 방 그 화장실에다가 이것만 줄이면 뭐 우승한다 이런 식으로 선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아 얘기하시는 게 경기 중에 한번. 그 야발한 그래요. 전 얘기하고 얘기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그죠? 서지훈 선수도 씨발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경성대에서 저희 야외 경기를 했는데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부산 분들이 저를 열렬히 응원할 때 꿈이었네. 박정석! 박정석! 짜증이 나 있어. 근데 저한테 다크 제일 화나게 첫날 져가지고 안 보이디 야발 그게 찍힌 겁니까 방송에? 그쵸? 아 나갔죠. 야발 입모양이 야발 사실 정확하게 나갔죠. 서준 선수만 나간 거 아니니까 한웅열 선수도 씨발 테란으로 유명했어요. 아니, 저기 방송에서 할 단어를 좀 아니 어차피 편집해 주시겠지. 딱 카메라 들어갔는데 그때 드랍집 잡혔거든. 한웅열 선수 드랍집 아니 솔직히 박정성 선수도 인격자로 워낙 유명하니까 한 번도 안 걸리긴 했는데 솔직히 셔틀 잡혔을 때 씨발 해봤다 안 해봤다. 속으로는 했어요. 거봐 셔틀 잡히면 씨발 나올 수밖에 없지. 속으로는 아씨 나오죠, 나오죠. 나오지. 나오죠, 저 입장에서는 다크한테 그 멀티 드론 17마리 썰렸을 때 딱 카메라 들어가면은 바로 씨발 나오잖아요. 원래 욕하면서 하는 거지, 게임. 아니, 근데 단장님 뭐 스타리그는 초창기니까 그랬다고 치고 아, 이것도 안 물어볼 수 없는데 처음 스타리그 했을 때 PC방 분위기였잖아요, 의자가. 그쵸. 막 정말 무슨 에일리언 같은 맞아요. 그리고 원래 탁구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탁구대 부직포 깔고 했었을 때. PKO 당시에. 연기도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우주복 입고 돌았잖아. 그것도 바닥을 돌리는 게 없어갖고 본인이 직접 돌았어요. 약간 놀이공 같은 거. 맞아. 그런 거 찍었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저는 도는 거 돌 때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통 벗은 거는 있는데 저도 그때는 왜 또 우통을 벗길까 이제 상타를 시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탄트라도 사실 상타를 게임 광고. 강동욱 씨랑 같이 벗었죠. 그때 당시. 그렇게 안 벗었어요? 자신 있어요? 아니, 실제 벗었어. 아, 실제 벗었지만. 벗기신 거죠, 사실. 아, 벗겼어요? 그런 건 강동욱 씨가 박정석 씨를 벗긴 거예요? 아니, 그거 광고. 아니, 자본주의가 벗겼어. 자본주의가 벗겼다. 자본주의가 한 거죠. 그리고 그 모두 벗었던 거는 MBC 게임이었죠. 16명, 16강 옷 다 벗었는데. 코카콜라베. 아, 온게임 됐어요. 그때 임성춘 선수 몸이 제일 좋았어요. 맞아요. 한방 토스래. 임성춘 한방 토스. 토스들이.
몸은 남성미가 있어. 몸은 반지가 있고 빨탱이 있어. 토스들이 그다 벗은 것만 기억합니까? 아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박정석이 벗었는데 남자 벗은 걸 잘 알아서 희한하네. 아니 그때는 벗었다 그러면 스겔, 지금은 스트리머 갤러리잖아요. 네. 그 당시엔 스타크래프트 갤러리였거든. 스겔이 난리가 났었어요. 우와 용토스 등짝 벗었다, 등짝 좀 보소. 맨날 그랬다고 기억하죠. 좀 쓸 수 있는 단어를 해요 방송 중에. 아니 등짝을 못 써요 방송에서. 아 나 진짜. 아니 알겠습니다. 등짝 좀 보여줘. 여기 아저씨 좀 치워주세요. 이게 무슨 신상이 왔어? 사적으로 치 정석이랑 나 연락하는 사이야 정석이랑. 술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벌써 아니, 정석이에요? 나 스타일 치에 땀이 너무 흥분하신데 여기 휴지를 좀 주세요. 휴지 주세요. 나 스타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어 갖고 이 분위기에 취하는 거야 스타. 맨날 피가 나. 그래 병건이도 그래서 이게 웨이도 형 걸렸잖아.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교수님한테 반말을 하고 죄송합니다. 패널을 모셨더니 진상이 왔어요. 등짝 정석이 등짝이. 여기 누가 아까 커피에 소주 탔었나? 왜 이 사람 왜 이래 이 사람? 너무 좋아 나 스타 얘기하니까 한잔하고 아 한잔이랬어. 근데 근데 기사 제목이 등짝 박정석이네. 봐봐 등짝 다 쓰던 날이었어 그때. 별명이 등짝이란 별명이 있었어. 그러니까요. 등짝이 우람했잖아요 진짜. 어떤 팬분이 찍어줬는데 등 뒤에서 확실히, 그때 신체 부위를 많이 했어. 야, 박정석 영웅토스가 등짝이었고 임요환 선수가 임대갈이었어. 저거 본인의 등입니까? 아까 전에 등 좀 올려주세요. 저거 뭡니까 저게 진짜로. 그래 박정석 선수 다 찍어줬다고. 저거 누가 그렇게 찍었어요? 저게 탄트라 광고예요. 탄트라라는 인도풍 MMORPG가 있었어요. 밀레니엄 초창기 때. 네. 근데 너무 붙여가 좀 센 것 같은데 좀 세죠. 예. 아니 저 때 그 광고가 이게 이렇게 진행해도 되죠? 어, 다 해도 돼. 그러니까 형만 믿어 형만. 네. 저 얘기만 하고 말만 하고 다 우리가 듣겠다는데. 아 그게 한빛소프트 제가 소속이었어요. 대작이었어요. 나름 2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개발한 게임이어가지고 조금 자극적으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학폭이나 동성애 약간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찍어서 광고를 했죠. 일부러? 네, 일부러 좀 자극적으로. 실제로 어디까지 이렇게 어디까지 벗으신 거예요? 네. 실제로 아니 그게 왜 궁금해? 아니 왜냐면 이제 위에만 보니까 아니 그게 왜 궁금해요? 이게 좀 비하인드 같은 게 네. 왜냐면 생각보다 이 그늘이 많이 져 있는 거 봐서 뭘 그늘이 많이 져요? 위에만 벗었어요 위에만. 아 위에만. 네. 근데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게 거부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빠따를 치던 시절이에요. 아, 진짜요? 아니 진짜로? 무슨 얘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진짜로 방송에 쓸 수 있는 얘기를 아니 이거 방송에서 게임브로그에서 나갔잖아. 아, 근데 빠따 치는 거 못 살려요? 이거는 다 이미 공부를 아니 진짜 빠따를 쳐 얘기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저 성현님 마이크 다시 한 번만 보고 저 지금까지 다 안 들어갔어요? 아싸! 아싸! 통편집이다. 아, 어차피 편집할 거. 다 들어오긴 했는데 예. 이게 땀을 많이 흘리고 자꾸 떨어지네요. 와, 땀이 마이크. 와, 지금 혼자 수영하고 계시네요. 지금 그냥 완전 포디예요. 땀 냄새. 마이크가 마이를 벗으셔야 돼요. 벗어 벗어 벗어. 아니 그러면은 형님, 땀이 보여. 옛날 스타크래프트처럼 우통 벗고 하시죠. 아, 네, 저 정석이처럼 같이 벗자 정석아. 뭘 같이 벗어. 내가 감독형 할게. 아, 야. 진짜. 자, 빠따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난 쓰러져도 정석이 앞에서 쓰러질래. 아 옛날에 스타 실신 사건도 있었으니까. 아, 나도연, 나도연 별명이 스타인 그만했어. 나졸도 하나, 나졸도. 빠따 얘기만 딱 하고. 졸도보다 그 뭐야 이거 떨어졌던 거. 어 맞아요. 최초 부상 사건. 모니터. 스타 게임 리그를 하는데 모니터가 쓰러져서 머리에 부딪혀서 사상 최초 e스포츠 부상 사건. 또 그런 장비 관련 사고라면 그게 있었죠. MBC 게임 때 그때 지영훈 선수 헤드셋을 헤드폰 이렇게 된 걸 거꾸로 뒤집어 쓴 거야. 그래서 그걸 발견한 중계진이 그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방송 사고가 났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네, 금소현 선수를 맞아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왔습니다. 공식전 첫 헤드폰을 주셨었네요. 예, 헤드폰이 바텐데요. 예. 자, 공식전 방송과 여성의 첫 대결 되겠습니다. 네, 서지 선수. 예, 지영훈 선수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예, 좀 웃으면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생깁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예, 뭐 말씀을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만 웃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이제는 네. 긴장을 캐스터가 지금 예, 보기 드물게 완전히 좀 이성을 잃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그.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때 상대가 서지수 선수였어요. 아.
지영훈 선수 헤드셋. 알겠습니다. 다 시작할게요. 그리고 콧물 토스 사건. 지금 강민 선수가 지금 경기 도중에 콧물이 좀 흘렀어. 네. 강민 선수 지금 타임 잠깐 걸었어. 지금 웃고 있는 정혜 선수. 정말 이벤트자십니다. 좀 빠따 살릴 거야 안 살릴 거야? 조정훈 선수는 방금 경기하다 똥 싸러 갔었어. 빠따 살릴 거야. 빠따를 쳐야 될 것 같아요. 빠따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광고를 해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게 난 전 이해돼요.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빠따를 쳤어요. 성적 안 나온다고. 그러던 아니 이거는 잠깐. 아니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팩트 체크. 팩트 사실 체크. 빠따는 많은 팀들이 그런 게 아니고 저희 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아 다른 팀은 아닌데 우리 팀은 그랬다. 아니, 우리 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독님들 모임에서 어떤 그 저기 신인 선수. 네, 선수 누군가가 우리 팀에 대해서 다른 팀의 선수들한테 험담을 하고 막 해가지고 감독님이 그거 듣고 와가지고 화가 엄청 나가지고 다 깨워가지고 이렇게 된. 아 그럼 경기를 사건. 뭐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경기는 아니었어. 실제로 네. 이제 어떤 조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빠따를 치면. 빠따를 쳤다. 그러니까 뭐 빠따를 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맞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자 근데 단장님 네. 저희가 스타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요즘 롤은 또 조춤천식 말도 안 나와. 조춤천식 그 이은열 선수 있잖아. 이습 셉습니다. 저기 진행 좀 합시다. 진행 좀 해요. 말씀하세요. 아 우리 추첨식 하는 거 요즘에 전 세계 생중계되고 난리 나는데 많이 바뀌었죠. 네. 월드컵처럼 롤드컵도 추첨을 해요. 롤드컵. 그렇죠. 네. 아, 대단하죠. 롤드컵이라고 하니까 이제 지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때는 블라인드 픽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러전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팬픽 없이. 예, 네, 그렇죠. 그냥 상대가 뭐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제일 좋은 거. 그렇죠. 짜놓은 설계대로 요즘 얘기하는 OP 챔프라고 하는 그렇죠. 좋은 챔프들을 다 가져가요. 그럼 이제 이렇게 미러전 딱 시작하면은 거의 한 네 라인이 동일한 챔프로 싸우는 거죠. 왜냐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좋은 친구. 그래서 이제 미러전 하면 생각나시는 거 혹시 저저전. 예? 저저전은 스타크를 붙이고 선수들이 그걸로 해서 굉장히 명장면이 계속 명장면 하이라이트로 꼽히고 저요 있어요. 무슨 얘기할 줄 알아요? 페이커 대 그 류도죽 맞아. 류 선수는 그 명장면이 한 전 세계 한 5천만 번 정도 맞아. 다시 반복돼서 느꼈죠. 영원히 고통받는다 뭐 이렇게 류도죽.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명장면이 나올 정도로 그 미러전으로 해가지고 그때 또 결승전이었어요. 진짜 또 류 선수는 체력이 꽉 차 있고 페이커 선수는 짧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경기도 이렇게 해서 우승했던 기억이 참 슬픈 것 같아요. 류 선수 입장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류도죽이 됐어. 아 역전 당하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블라인드 픽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가 좀 나온 게 전략적인 측면이 조금 약하다. 그러면서 그 블라인드 픽이 폐지되고 그리고 2017년에 그 챔피언을 팀당 5개 그래서 총 10개 밴을 하는 뱀픽 그 규정이 또 생겨 뱀픽 룰도 바뀌고 그 전에는 3개만 했었거든요. 밴을 3개만 했었어요. 서로 3개씩 하고 그렇죠. 나중에 5개. 근데 저 뱀픽 할 때 보면은 그 시간이 좀 넉넉하게 하면 좋은데 우리 옆에서 보면은 시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슬아슬하게 안 하다가 마지막에 고르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클템 선수가 사고 나. 뱀픽을 못 한다거나 내 캐릭을 뭐 선택 못 하고 이상하게 참 희한하게 사건 사고의 중심이 항상 제가 있네요. 그때 그 마주급 포스트였을 거예요. 예. 저희 낮은 소드나 하는데 클템이 그래서 그때 클템 별명이 그때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클끼리라는 클끼리? 네, 그러니까 많이 끼리가 많이 산다. 근육이 좀 뒤로 많이 뼈를 넣으신다. 똥을 많이 산다. 똥을 많이 산다. 코끼리 많이 먹고 많이 산다. 데스를 많이 하면 사람들 아 이제 똥 산다. 이렇게 하니까 이를 본다. 많이 이를 본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때 이제 랜덤 픽이 돼가지고 트런들이. 트런들이 근데 제일 똥참이었잖아. 트런들이. 또 결승을 했어. 그래가지고 저희는 완전 OP 챔프 신짜오 하고 막 해가지고 그냥 이겼죠. 그때 질문이 있습니다. 그 클템 선수가 실수로 트런들을 결국 그렇게 랜덤 픽으로 된 이유가 리신을 검색해서 고르려고 했는데 원래 리 띄고 신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 때라서 리신 붙였으니까 안 나왔대 리신이.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건 이제 결국은 픽을 지금은 규정이 계속 개선이 되고 바뀌어가고 있는데 당시에는
랜덤 픽이었기 때문에 재경기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야, 진짜 억울하겠다. 그런데 저 고르는 시간도 저는 약간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이제 코칭 스태프의 두뇌 싸움이다. 그러니까 보셔야 되고 선수들도 거기에는 이제 동참을 해서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 골라버리면은 고르는 순간인데 이미 내가 짜온 셈이잖아요. 아, 그럼 아 이렇게 짜왔으면 어떻게 했구나라는 게 쫙 그려지는데 이거를 마지막까지 막 다른 걸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머릿속에 혼란을 좀 줘요. 어쨌거나 연기 전에 이게 준비 전략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준비된 픽이냐 상황 보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른 픽이냐 이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벤 안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챔피언이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가 벤을 당했어요. 그럼 이제 흔들리지. 예, 이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을 다 쓰게 되는 거죠. 서로 얘기하면서 뭐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랜덤 픽이 나오는 경우. 원래 정해져 있는 거 말고 그 순간적으로 대응해서 바꾸기도 합니까, 진짜로? 아, 그렇죠. 왜냐면 생각해 간 게 다 잘리면 그렇게 진행을 그러면 진짜 코칭 스태프한테 완전히 저격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두뇌 싸움에서 졌다고 봐야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코칭 스태프 간의 두뇌 싸움에서 패배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코칭 스태프하고 그렇죠. 선수하고 그렇죠. 그럼 마지막 순간에 뭐를 정할 거냐 A냐 B냐 이 최종 결정은 선수가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합니까? 아니면 뒤에서 코칭 스태프 코칭 스태프가 주로 하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2, 3초 이렇게 남았는데 아니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픽하면 이제 그래 일단은 화이팅 그래 잘해봐 야, 열심히 화이팅 하고 나간 다음에 나 이제 거기 좀 그거 했어 야 일로 와봐 들어와. 나중에 지면은 서로 아니죠. 책임 떠넘기기 그렇잖아 이기면은 별말 없어요 내가 이거 하라고 했지 내가 야 신짜오 하라 그랬지 신지도 하라 그랬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남탓 오브 레전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지면은 꼭 범인을 찾게 되고 그렇지 근데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 프로에서도 그래요? 저도 이제 선수할 때 느꼈지만 뭐 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도 결과가 좋잖아요 그럼 지나고 나서 추억이에요 명장면 우승하면 추억이 되지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아무리 그 팀 내 분위기 좋고 사회가 좋았어도 그렇죠. 사실 그렇게 막 생각이 아주 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겨야 돼 저희 프로들은 네. 이겨야 돼 실제로 인게임 상황에서 이 코칭 스태프가 이 게임들 하는데 저걸로 통해서 선수들한테 이 주로 이끌어 나갑니까? 아니면 선수들이 어떤 전략 전술대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후반에 좀 성장하면 너무 좋아 우리 그 구성이 챔피언 구성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데스만 안 하면 우린 이긴다. 그러니까 파밍 위주로 해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 약간 이 딸피의 유혹이라고 해서 딸피 이런 똑같구나 실제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없어요. 아 이걸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으면 이제 터지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주문을 하죠 어느 정도 하는데 이제 선수들이 게임 안에서는. 사실 코칭 스태프가 개입할 수 없어요. 없어요. 말을 안 전달하죠. 예를 들면 축구, 농구처럼 계속하잖아요. 말하죠. 작전 타임 해가지고 작전 타임 이거 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이어폰 통해서 얘기 못 합니까? 아 못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진짜로 게임 관전 보면서 야 너 여기 지금 저기 있으니까 거기 빼. 그러네. 이어폰은 그러네. 이거만 보는 줄 알고. 그래서 스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대폭 개선돼가지고 이제 지금 많이 바뀐 거는 그때 당시에는 부스 없이 예전에 초창기에는 부스 없이 소리 다 들리고 소리 귀맥 레와이프세션 혹시 아시면 알죠? 거기 옆 바로 옆에서 제가 여기서 하고 있으면 여기서 바로 옆에서 보시고 계세요 귀맥 그쵸 그러니까 하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왕 이렇게 사드문이다 그렇죠 뭐지? 이게 울림이 있어요 울림 그렇지 그때 당시에도 이어폰 꽂고 헤드셋 쓰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울림은 있어요 그쵸. 진동은 못 막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부스가 생겼고 지금 이제 LCK에서는 이제 그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그 제가 알기로는 항공기에서 이제 쓰는 항공사들 쓰는 거? 네 그 뭐 그런 저거를 해가지고 노이즈가 조금씩 있어요. 아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진동은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도 사드론을 그 팬들의 함성 때문에 진동을 알았다는 얘기도 꽤 있고 그랬는데 지금도 진동은 통해요. 근데 그게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플래카드를 이렇게 막 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었는데 뭔가 있나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했어요. 말씀하신 사드론인데. 근데 아니면 어떻게요? 괜히 한번 흔들어봤더니 갑자기 이 선수가 놀래갖고. 롤도 초반에 그 인베이드나 뭐 인베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부시로 다가가면 와악 소리 지르면 뭐 그걸로 눈치채고 이러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걔도 이거 보면 스타는 사실은 종족이 뭐 세 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지 않았는데. 그렇죠. 롤은 150개가 많았어요. 이렇게 되면 승리 플랜이 훨씬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코치 스태프의 뭐 역할도 굉장히 커지는 거. 굉장히 복잡해져. 분석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고. 왜냐면은 뭘 짜와도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상대편이 뭘 고르느냐부터 시작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경기를 마음대로 끌고 갈 것이냐가 상대방이 나오는 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더 스포츠에 가까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변수가 많아요. 예, 왜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뭐 바둑이라든지 체스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짜오는 게 있어요. 그렇지. 오늘 이렇게 이쪽을 공략해야겠다. 날빌. 예,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축구나 농구를 아무리 짜와도 상대가 어떻게 파고들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탁구 같은 경우도 내가 하더라도 아, 지금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일단 체력을 빼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체험이 이렇게 많아버리면은 결국 나오는 수를 읽고 판단하는 대응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지. 이제 연습량뿐만 아니라 이제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이 대응력,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렇게 가짓수가 많은 거에 대해 최소의 선택. 요즘에 이런 해답이 AI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완전 그렇죠. AI. 네. 그러면 우리 뱀픽 할 때나 챔프 고를 때는 어쨌건 뭐 코칭 스태프까지 다 같이 하면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AI가 가장 승률이 높은 상대가 따락따락 하면은 답을 착착착 보여주면 그걸로 착착착 고르면은 잘 유리하지 않을까요? 빅데이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많아요. 예, 굉장히 많고 네. 구단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거를 코칭 스태프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실 조금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구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저희는 지금 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 본인이 낫다. 근데 AI가 좋은 거 아니야? 기계가 아니라 나 영웅이야, 영웅.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무조건 나아갈 방향이 그쪽입니다. 아, 저도 뭐 네, 나중에는 무조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 내용을 코칭 스태프한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 운영하는 방식에서 결국 어떤 팩트가 있어도 이것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머니볼 같지 않아요? 예전에. 그쵸, 그쵸. 네. 그렇죠. 네. 머니볼 때가 딱 그랬었잖아요. 초기에. 잠깐만 세이버매트릭스인가요? 네? 세이버매트릭스인가? 세이버매트릭스. 세이버매트릭스. 아마 그 오클랜드죠. 제가 알아서. 만년 하위팀. 만년 하위팀은 근데 그때 감독이 전화를 했을 때 그 데이터 사이언스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그냥 적당하게 취미로 그냥 분석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진짜 사용할 줄 몰랐다. 네네. 근데 이제 감독도 선수였다가 중간에 슬럼프가 와서 그만두고 감독이 됐던 사람인데 감독이 만약에 내가 선수를 계속 했더라면 혹시 나는 어떻게 그 데이터에서 나는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알 수 있겠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감독님은 선수 슬럼프 못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선수 어차피 접었어야 됐을 것이다. 어차피 감독밖에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러면은 너 와라. 정확한데? 정확한데? 왜냐면 잘하네. 왜냐면 제가 맞아야지 내 인생이 맞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틀리면 나 내 인생은 그때 선수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너랑 나랑 이제 같이 한번 승리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건데 굉장히 큰 투자를 한 거죠. 도박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지금은 사이언스 안 쓰는 스포츠가 없잖아요. 접목이 잘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야구의 꽃은 홈런이고 투수는 이제 삼진이 꽃이고 뭐 이렇게 됐는데 출루율이라는 것은 세부 스탯일 뿐이지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은 없을 거죠. 화려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어떤 데이터로 야구를 분석하니까 이 사람의 연봉 대비 출루율을 분석했을 때 가장 이 선수의 가격 대비 효율을 낼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더라. 이런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는 일이에요. 스포츠 경기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걸 분석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프로 구단에. 예를 들어 우리가 야구에서 예전에 뭐 우리가 홈런, 뭐 타율, 뭐 도루율 이런 것들을 모아서 데이터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야구는 어느 정도냐면은 뭐 공이 어느 쪽으로 들어올 확률, 뭐 날씨가 어떨 때 이쪽을 칠 확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모든 변수들까지 다 들어가요, 데이터로. e스포츠는 이 모든 데이터가 100% 기록화돼요, 로그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리플레이를 보면서 뭐 0.1초 간격으로 막 분석하지 않습니까? 다 수치화가 돼요. API로 다 제공하잖아요. 다 수치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걸 써야겠다 말하겠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경기 전체가 디지털화돼 있는 거예요. 이스포츠는 이 말은 뭐다? 모든 경기는 100%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 데이터를 분석만 하면은 나는 거의 마스터 키를 주는 거죠. 필승 카드를 그쵸?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FPS 게임하는 분 중에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프로 게임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은 팔을 많이 쓰고 못하는 선수들은 손목을 좀 많이 쓴다. 되게 특이한 통계잖아요. 그러니까 FPS를 잘하는 선수는 팔을 쓰고 못하는 선수는 팔을 많이 안 쓴다.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나요? 네. 그랬고 근데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 그냥 상관관계인데 그래서 결국 연결된 데이터가 뭐였냐면은 그 마우스 감도를 엄청 줄여놔요. 왜냐면은 이 FPS 잘하는 분들은 스나이퍼를 조금 잘하는데 미세하게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 감도가 좋으면은 조금만 눈이 바깥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팔을 많이 움직임으로써 미세하게 해놓고 거기서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내 팔을 써서. 아, 줌인 효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을 쏠 텐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면서 총을 쏘는 거야. 확대 효과요? 네. 왜냐면은 아주 미세한 그 일반인은 놓치는 그 차이에서 총을 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데이터 사이언스 스타일이에요. 지금 팀들 중에서도 그 저기 2부 리그라고 할 수 있는 그 리그에서는 사용을 한다는 얘기도 좀 듣긴 했어요. 근데 찰스. 제가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딱 느끼 아 내가 우리가 왜 안 썼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약에 스타였으면 사용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적어요. 왜 적냐면 롤이 10년간 했는데 왜 적다고 하지 하실 수 있는데 챔이 계속 나오니까 챔피언도 바뀌고 아이템도 바뀌고 그 계속 2주마다 있고. 패치가 되죠. 그리고 1년마다 대규모 패치가 돼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스타로 치면은 뭐 툰이라는 맵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 선수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얘는 더블렉이야 무조건 더블렉이야. 그리고 포지를 항상 먼저 져.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쌓였는데 롤 같은 경우는 2주마다 계속 바뀌니까 그렇지. 그럼 이게 뭐 와드 예를 들면 와드의 시간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를 기존에 있던 거를 계속 써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뀌고 2주간에 쌓이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게 사람이 남냐 인공지능이 남냐 저는 무조건 후자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단장님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스타크래프트는 사실 뭐 코칭 스태프라 그러면 약간 멘탈 관리 그리고 약간의 그 맵 분석과 뭐 전략 근데 지금 롤은 그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좀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규모가 달라요? 그럼요. 그러니까 스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종목 e스포츠 종목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그러면 선수 출신 코칭 스태프 누가 있어? 아무도 없죠. 그럼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게임을 좋아했던 클랜에 있는 형이나 뭐 PC방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관리형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매니저 같은 역할을 좀 했다고 치면 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화가 됐잖아요. 10개 구단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분석가부터 시작해서 스카우터 뭐 코치도 이제 전담 뭐 야구 그 포수 타격 이렇게 투수 이런 것처럼 투수 코치, 타격 코치. 그런 전담 코치가 있듯이 여기도 뭐 몇몇 팀들은 예 그런 뭐 미드 전담 코치 이런 식으로 1호 코치 1호 코치 이런 거 있는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여기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가 그런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비용 부담이 그렇죠. 크니까 굉장히 적재적소에 가성비 아까 얘기하신 그런 효율이 좋은 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프론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한두 명 정도가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프론트만 해도 뭐 한 6명에서 많게는 뭐 10명, 20명까지 되는 그런 구단들도 많아요. 규모에 따라서. 아, 20명이요? 진짜 규모가 많이 커졌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정말 PC방에서 출발한 e스포츠였는데 제일 유명한 데가 그 미국의 더 솔로미드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기업 가치가 크고 그 외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뭐 젠지라든가 뭐 T1이라든가 이런 팀들이 한 1억 5천만 불 정도 돼요. 요즘 환율로 치면 한 2천억 원 되는 정도의 이제 게임 팀이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손가락만 딸깍거리는 게 무슨 스포츠냐라고 비아냥거리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커졌고. 아 근데 그 성현 씨 네. 예전에는 라이엇과 지금 블리자드에서 무조건 블리자드가 승리한다고 봤거든요. 2000년이죠. 완전히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완전 역전된 것 같아요. 블리자드와 라이엇 PC 온라인 게임의 양대 산맥인데
님파넙 사태 그리고 라이엇의 10주년 기념 행사 여기서 완전 분수령이 돼서 서류가 위치가 갈렸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도 스타크래프트의 롤인데 블리자드의 라이엇이잖아요. 그쵸. 이게 정말 좀 가슴 아픈 비교이기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둘이서 무슨 부자 관계냐고 하실 텐데 라이엇의 DNA가 블리자드에서 내려온 거예요. 워크래프트 3라는 걸작이 있었고 그것에 유저 커스텀 게임이 있었고 거기 카오스가 있었고 도타가 있었고 AOS가 그렇지 AOS라는 장르가 있었고 거기서부터 롤이 이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와우라는 MMORPG의 한 물줄기를 제시한 게임을 1년을 20분으로 압축한 게 이 롤이라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NA를 물려받은 게임인데 블리자드가 유명했던 Succeeding Your Father,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라이엇이 지금 완전히 왕위를 계승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게 참 과거의 불바로서 참 마음 아프기도 한데 사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밸런스에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를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근데 이 차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롤에 있는 150가지 챔프들이 모두 다 성능이 완벽하게 똑같다면 뭘 골라도 그 데이터의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다 50대 50으로 날 거기 때문에. 게임 밸런스는 완벽에 가까울수록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벽에 가깝게 위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 블리자드는 어떻게 했냐면 패키지 마인드예요. 이거야말로 내가 시장에 낼 수 있는 퀄리티가 됐어. 나머지는 깨진 도자기 자네가 무수하고 그렇게 해서 블리자드는 내요. 그 스타크래프트 3종족의 밸런스가 마치 삼국지 솥바래 형세처럼 완벽하게 들어맞는 게 그리고 워크래프트도 4종족이 거의 밸런스가 맞았던 게 이런 거기도 하고 그것이 오버워치까지도 왔단 말이에요. 2016년에 오버워치는 그래서 처음에 완성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요즘에 온라인 메타는 그런 완성품 메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워치는 생각보다 금방 인기가 식었고 라이엇은 어땠느냐. 야 이건 무슨 중소기업 인디게임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도 많이 받고 실제로 퀄리티가 낮고 밸런스도 많이 안 좋았는데 얘들은 우리가 블리자드처럼 완성품을 낼 수 없다면 그 정도의 장인정신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밸런스라는 외줄에서 떨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외줄을 앞으로 전진하자 좌우판을 흔들면서 그래서 라이엇은 끊임없이 밸런스 패치를 하면서 완성품을 내지 않아요. 우리는 완성품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성에 가깝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패치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블리자드는 지금 온라인 메타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자꾸 완성품을 내려고 하니까. 패키지 메타에 그렇죠. 머물러 있다. 머물러 있죠. 그래서 온라인 메타로 가야 된다. 오버워치가 롤을 이겼음에도 한번 이겨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주 연속 PC방 200주 연속을 한번 이겼잖아요. 깼는데 그다음에 이제 급전직하한 변화를 하지 못한 자가 그렇죠. 처지게 된다. 처지게 된다. 라이엇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밸런스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와 이 밸런스라는 게 맞추는 방식이 기계로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그 사풍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방식도 달라지는구나라고 해서 좀 블리자드 바로서 라이엇을 바라보는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게임 속 모든 이야기랑 따지시게바 아, 너무나 뜨거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재밌어요. 오화에서는 이제 스타와 롤 특히 리그를 중심으로 어떤 리그가 조금 우세하냐라는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물론 당연히 스타리그는 아직 아이였고 롤은 지금 사실 성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을 봐서는 뭐 롤 쪽이 뭐 어떤 구조나 그런 스케일상 우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수하다기보다 더 전문적이 되었죠. 더 성장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스타를 아이로 놓고 롤을 지금 아이가 성장한 걸로 봐도 되지만 역으로 아버지의 블리자드의 DNA가 아들의 롤로 가서 장성했다라고. 우리 아버지 늙었어. 늙긴 늙었지 블리자드가. 아, 아주 그렇긴 됐습니다. 많이 갔지 옛날 같지 못하지. 자 그럼 5화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6화에서는 우리 박정석 단장님을 조금 더 당황스럽게 만들 질문들 저희 많이 준비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인류와 페이커를 능가하는 질문들 줄줄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6화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롤 대 스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왜 박성준과 결승전에서 선포질을 아, 그만해, 했습니까? 그만해. 난 물어보고 싶었다고, 아, 광고 물어보고 싶었다고, 난 당신 응원하러 대구까지 내려가서 따고. 그만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통일해주세요. 우리 끝날 때 엔딩 멘트 따지면 인사해요, 박수 쳐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인사하면 박수 쳐요,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엔딩, 하들. 아, 다 끝나지라 너야.